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1960년 이후 일본 요코하마에 가부키 배우처럼 하얗게 분칠한 얼굴, 새빨간 입술, 그리고 짙은 눈 화장을 하고 서구풍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장갑을 끼고 거리 생활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코하마의 메리로 알려져 있었을 뿐 진짜 이름과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습니다. 메리는 매일같이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손님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녀는 요코하마의 거리에서 이렇게 유령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1940년대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의 본명은 니시오카 유키코로 1921년 오카야마현의 한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정성을 다해 그녀를 키웠고 그녀는 우아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2차 대전에 참전했지만 패전했습니다. 유키코의 집안도 이 시대적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유키코의 아버지는 이 전쟁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그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는데 그녀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녀를 거리로 몰아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녀가 일찍 결혼을 하고 군수 공장을 다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요코하마로 갔습니다. 패전 후 일본의 경제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생계수단인 일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특히 젊은 여자들이 할 만한 일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1945년 9월에 유키코는 신문에서 일본 정부에서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부 산하의 REA에서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유키코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지원했고 수많은 다른 지원자들처럼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녀가 배치된 곳은 미군 부대의 위안소였습니다. 그녀가 일의 실체를 알았을 때는 발을 빼기에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주둔한 미군이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만행을 저지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정당하지 않은 유인 광고로 유키코 같은 순진하고 보호막이 없는 여자들을 모집하여 미군들을 위한 위안소에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미군을 위한 것이자 일본의 민간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때부터 유키코는 메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십 명을 상대해야 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캠프의 성병이 돌기 시작했고 미군 본부는 일본 측에 그곳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그곳 여자들은 정부에서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출되었습니다. 달리 기댈 만한 가족도 친구도 없었던 메리는 일반 대중이 보내는 혐오와 냉대의 시선 아래 생존을 위해 고베거리의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빨간 립스틱, 스타킹, 담배 하이힐이나 샌들로 상징되는 펜펜걸로 전통적인 부유의 창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고객은 주로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미군이 지나가는 거리 양옆에서 짙은 화장과 섹시한 차림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다른 펜펜걸들과 달리 귀족 여인처럼 언제나 우아한 흰색의 복고풍 드레스를 입고 긴 손잡이가 달린 흰색 레이스 양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교 이상만 상대했습니다. 거리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녀는 거리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해졌고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녀는 퀸 메리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도 잠시나마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한 미군 장교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메리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느꼈고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군 장교는 메리의 뺨에 키스한 후 사랑의 표시로 옷반지를 주었습니다.
갓 서른이었던 그녀는 미군 장교와 함께 부대가 있는 요코하마에 정착하여 한동안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이 발발하자 미군은 한국으로 가야 했고 그 장교도 한국으로 징집되어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메리는 깊이 상심했지만 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두에서 안타까운 이별을 했고 미군 장교는 곧 다시 그녀를 찾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메리는 그것을 결혼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몇십 년간 요코하마를 떠나지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 장교가 좋아한 향이 나는 화장품을 사용했고 매일같이 얼굴에 점점 더 많은 분을 발랐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 속에서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부대가 돌아왔다는 말이 들렸고 그녀는 항구로 나갔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대 노파가 된 요코하마의 메리는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 없었고 매일같이 자신의 소지품을 넣은 큰 가방을 들고 요코하마 거리를 돌아다녔고 밤이 되면 건물복도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요코하마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로 여겼고 그녀라면 질색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60년 동안 22번이나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이 닿았던 것은 어떤 것도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마시곤 했던 커피숍에서는 그녀의 찻잔이 따로 있었고 그녀가 머리를 한 미용실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이한 늙은 노파에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게이 가수인 나카토 겐지로 뿐이었습니다. 겐지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메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기에 메리에게 남다른 안타까움과 동질감과 연민의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1995년 겨울 요코하마에서 폭설이 내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74세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겐지로에게만큼은 작별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에게 다시 삶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나카무라 다카유키 감독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카무라 다카유키는 메리가 거리 창구로 있었던 도시들과 요코하마에서 이용했던 미용실, 세탁소 등 그녀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찾아 그녀를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녀가 남긴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고향의 요양원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보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그녀는 더 이상 기이한 화장을 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 말년을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보내다 2005년 84세에 다시 니시오카 유키코가 되어 평범한 노인으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손에서 옷반지를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리가 죽은 지 5년 만인 2010년 6월 9일 다큐멘터리 영화 요코하마 메리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메리는 험난한 시대의 증인이자 희생자로 일본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중들은 공감의 시선으로 메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녀가 생존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는 메리의 일침은 상당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파란 많은 삶은 그렇게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